현재 이화대학에는 음악대학에 종교음악과라는 거는 없고 건반악기과입니다. 그래서 건반악기에 피아노하고 오르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냥 오르간 학회 회장은 맞는데 교회 그냥 경동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있고 교과부 학생 오케스트라 단장은 저희가 그거 교과부에서 연구비 해갖고 저희 이화대학 음악대학하고 음악치료학과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거는 프로젝트가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하는 것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최문경입니다. 아,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사실 제가 오르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데를 돌아다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세계 곳곳을.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대강당 채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오르간을 어려서부터 풍금부터 시작해서 전자 오르간, 그 다음에 파이프 오르간 그렇게 한 게 나에게는 커다란 그 삶의 그러한 인생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저는 1966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 어머니보다도 제가 저기 세대가 더 저기 올드 제네레이션입니다. 그래서 66학번에 대학 와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르간을 교회에서 치면서 따로 개인적으로 배워서 대학원을 1972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르간을 했죠. 물론 한국에 그 당시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서 전자오르간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강당이 있는 대학원관이 음악대학 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 하자마자 독일, 아까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이 나왔는데 글로 유학을 간 거예요. 굉장히 용감하게. 그래서 유학을 가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면서 그냥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독일에서는 다 오르간이 다 파이프 오르간이니까 전자 오르간을 구경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공하면서 하프시코드, 독일말로는 침발로입니다. 그래서 더블 메이저로 그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욕심은 파이프 오르간이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까지 그 하프시코드 전공한 사람이 없어갖고 조금 귀국했을 때 그 연주가 있으면은 조금 할 기회가 생기면은 좀 학구적으로 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합시코드까지 이제 더블 메이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을 제가 여기 문화예술 속의 건반악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오르간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제가 문화유산으로서의 오르간 여행 이제 나중에 오르간을 곳곳에 있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만큼 그 문화적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적이라든가 그 올겐을 하고 건반악기를 함으로써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저를 여기에서 이 강사로 초청한 거는 여러분한테 또 다른 이러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청했다고 생각을 해서 건반악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건반악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요 밑에 써 있는 게 바이마르 분더부크라고 나와 있어요. 독일어입니다. 약 1440년에 그 독일의 바이마르의 도시가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바이마르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어디냐 하면은 그 동서독이 갈려 있을 때는 동독 지역입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그 어렸을 때 빼놓고 잡을 가져갖고 올가니스트로 또 작곡가로 카펠마이스트로 저기 일을 했을 때 바이마르가 첫 번째 시대입니다. 그만큼 바이마르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때 음악적으로 굉장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문학가, 세계적인 문학가인데요. 괴테죠.
괴테가 바이마르에서 쉴러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괴테 박물관도 있고 쉴러 박물관도 있는데요. 바이마르 도시를 가면은 둘이서 같이 이렇게 동상이 둘이 같이 만나 있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마르가 대단한 도시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려주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문화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는 여러분이 나중에 배낭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또 유학을 가시거나 그러면은 독일로 가실 때꼭 한번 가서 요번 시간에 들었던 거를 한번 가서 보세요. 저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가보면은 그냥 그두 분이 서 있는데 그 동상만 바라봐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괴테하고 쉴러의 도시다. 바이마르는 물론 음악대학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바이마르 분더부크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원더북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책. 거기에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합시코드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요 모양이 지금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이따가 합시코드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클라비코드 소리를 FM이나 이런 데서 무심코 듣고도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여기가 저기 건반입니다, 이게. 그래서 건반 끝에 여기 요 C라는 게 이게 탄젠트라 그래서 금속 이렇게 뾰족한 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A하고 B가 지금 줄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줄입니다. 쫙돼 있는 줄. 그걸 갖다 건반을 누르면은 소리가 이렇게 줄을 치면서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라비코드입니다. 이 클라비코드의 기원은 여러분이 아시는 기원전 5세기에 왜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의 신화, 철, 아니, 수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그 음정을 만드는 거를 갖다 모노코드를 했어요. 제가 저기 써갖고 올라 그랬는데 200명이라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 치고 모노코드 치면은 이게 아마 나옵니다. 모노코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줄의 길이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이게 1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반으로 자를 때 이거는 음정이 어떻게 되느냐? 아시는 분? 반으로 잘랐을 때. 한 옥타브 위가 됩니다. 한 옥타브 위가. 응? 그 다음에 이걸 갖다 3분의 2로 잘랐을 때이 음정은 뭐가 되느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피타고라스가 그 수학적으로 비율로 해서 저기 정리를 했는데 2대 3일 경우에는 쏠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모노코드로 음악을 만들 때 5도씩 끊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5도라는 건 도레 미파 솔이잖아요. 그럼 그걸 5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 전공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도에서 솔에 그 만약에 요만한 길이다. 그러면 솔 다음에 다섯 번째 음이 뭐예요? 레죠. 레. 그 다음에 레에서 또 다섯 번째 음은 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정을 갖다 끊어서 만드는 게 이제 모노코드라는 이러한 음정을 만든 사람이 그 피타고라스입니다. 사실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거에서 점점 발달해서 여러분이 이제 옛날 그림을 보면 루트를 뜯는다거나 뭐 현금이라 그러죠. 그러한 악기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11세기 들어와서 이러한 클라비코드가 이 건반의 끝에 금속이 달려갖고 건반 악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갖고 현이 달린 건반 악기, 그래갖고 최초의 이제 클라비코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게 클라비코드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지금 요거는 지금 뚜껑입니다. 닫으면 그냥 여러분이 책상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됩니다. 그 지금 이거를 갖다 이렇게 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클라비코드는 몇 옥타브에서 하나, 둘, 세 옥타브, 네 옥타브 그런 게 굉장히 좀큰 겁니다. 그래서 세 옥타브에서 아주 큰 거는 네 옥타브 반까지도 있는데 보통 요 정도가 비교적 큰 연주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저걸 보고 아 저거 클라비코드라 그랬지? 그 정도는 이제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다음 여기 이제 요거는 천이에요. 그래서 탕 튕기고 나면 이제 그거를 소리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다 그래요. 우리가 막 타악기를 막 치다가 이 타악기 주자가 탁이 저기 드럼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대잖아요. 그럼 소리가 그 진동을 갖다 멈추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반 끝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다그 금속 탄젠트가 달려갖고 오히려 이렇게 치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요거는 다. 요 탄젠트가 올라가서 줄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예? 때리는 거. 여러분 이 곡이 뭐예요? 바하의 평균의 1번이죠? 평균의 1번인데 이 곡은 나중에 이 평균율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피타고라스가 5도씩 지금 끊어갔다 그랬는데 그런 정말 쉽게 얘기하면 순정률이에요. 아주 순수한 음으로 5도씩 끊어간 거고 바하 시대에 오면은 평균율이라는 거는 옥타브를 똑같이 12개의 반음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에 도샵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 도샵 레 레샵 뭐미파 파샵 솔 솔샵 라 그다음에 라샵 시 이렇게 하면 12개가 되죠.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줄을 하나 이렇게 했으면 그 줄을 똑같이 12개로 나눠서 음성 간격을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창을 할수 있는 거는 바하가 평균율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명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순정률로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계명창. 자기의 그 정해진 그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 평균율 연습곡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피아노 연습곡집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피아노 연습곡집이지만 그때는 하프시코드 연습곡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멈추려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바하의 이 평균율이 이후에다가 나중에 낭만시대에 와서 누가 곡을 붙였어요. 누군지 아는 사람. 이 반주에 멜로디 붙인 사람. 굉장히 유명한 아베마리아입니다. 슈베르트? 구노입니다. 예? 구노의 아베마리아가 이 평균율 곡집에다가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든지 어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제가 저기 녹화를 안 해왔는데요. 그러니까는 구노가 자기가 이 대학교 가기 전에 굉장히 음악적으로 굉장히 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음악을 같이 할줄 알았더니 그 친구는 음악대를 안 가고 신학과를 갔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보다 그 사람이 더 재능이 많았는데 그랬는데 군호가 이 친구를 언제 만나지 언제 만나지 그랬는데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서는 그 친구가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사제가 돼갖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아 중국 가면은 다 살아서 오기 힘들대던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또 중국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정말 더먼 한국으로 주교가 돼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 군호의 친구가. 그러고서 한국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그때 작곡한 곡이 군호의 아베 마리아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하고 너무 연관이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클라비코드 다음에 이거는 저기 바의 평균율은 요새 피아노로도 치고 챔발로도 치고 심지어 올겐으로도 칠수 있는 그런 건반악기 곡입니다. 다음번에는 합시코드. 독일 말로는 챔발로라고 그러는데요. 합시코드 영어고 이태리하고 독일 말로 챔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챔발로라는 악기와 합시코드라는 악기가 같은 악기인지 모르고 다른 악기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제 세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무지했던 세대 같아요. 그래갖고 바이마르 분도부크의 1440년경 책에 그 도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직사각형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합시코드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그랜드 피아노처럼 그 도해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랜드 피아노 우리가 열면은 그런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합시코드하고 클라비코드의 다른 점은 소리 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소리 내는 게 여기 지금 요걸 갖다 잭이라고 그러는데 합시코드 잭이라고 써 있죠? 그잭 끝에 요 지금 점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점으로 나와 있고 요게 약간 저기 옆으로 금처럼 나와 있는 게새 깃털 아니면 가죽으로 만든 소리 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 잭이 한 건반 아래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치면은 요기에 관한 잭이 올라가면서 아까 제가 요거 깃털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음을 뜯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FM에서 들으면은 이게 기타 소리인가? 무슨 소리지? 그러고 뜯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타를 할때 이렇게 줄을 뜯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소리하고 마찬가지. 이거는 직접 손톱으로 뭐 아니면은 그걸로 뜯지는 않지만은 건반을 치면은 이 끝에 잭이 가서 위로 올라오면서 그 소리를 뜯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쳤으면은 그 소리가 이 뜯는 소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친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합시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그랜드 피아노처럼 지금 뚜껑 열린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어갖고는 여기다가 전부 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이것도 그렇죠. 저기는 이제 글씨를 썼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헨델의 사라방드. 사라방드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 충곡으로 궁정에서 굉장히 많이 하던 곡인데, 더블 매뉴엘 합시코드 그러면은, 매뉴엘이 그러니까 손건반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하나, 둘. 요 덮개 있는데 잭이 쭉 일렬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은 그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뜯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위에 덮개를 안 하고 위로 그냥 올라가서 안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그 저기 덮개를 갖다 해놔갖고 거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도 다 아시죠? 이 음악. 제가 어디 가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여러분, 헨델의 메시아 전곡 들어본 사람 손좀 들어보세요. 이러는데, 그때는 소규모 특강이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종교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헨델의 메시아 구경 간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헨델의 메시아 간 사람 전곡.
아이고, 너무 많아서 초대도 못하고 어떡하나. 거기는 제가 다 초대하기로 했어요. 저기, 겨울 되면 다 하는 게 헨델의 메시아잖아요. 전곡을. 네?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뭐, 예술의 전당. 진짜 아무 데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아, 이 여대생으로 믿을 수가 없네. 제가 거기서는 물론 그렇게는 얘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화대학생은 음악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 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건반 악기 중에서 지금 하는 게 현이 있는 건반 악기입니다. 지금 클라비코더는 탄젠트로 현을 쳤죠, 줄을. 그 다음에 하프시코더는 줄을 뜯었죠. 올라가면서 그 저기 플렉트럼이라고 하는 그 끝에 달린 게 여러분 저기 나중에 이거 어디다 올리나요? 강의 자료?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디다 올리면은. 그러면 다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해서 뜯는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 1700, 이 하프시코드가 언제 제일 발달했느냐 하면은 발전하고 음악을 많이 했느냐 하면 바하가 무슨 시대예요? 여기 선생님만 잘하셔. 선생님만 제외. 무슨 시대요? 바로크 시대죠? 여러분, 저기, 제가 음대 학생들을 하고 강의하면은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은, 바하의 생년, 월일까지는 아니래도 태어나고 죽은 연도만 알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모든 거를 알 수가 있다. 그게 척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하가 1685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1750년에 바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를 바로크 시대의 절정기라 그래요. 바하가 죽으면서 바로크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는 시대 뭐예요? 자신 있게. 에? 안 들리는데. 바로크 시대가 끝나고서 그 다음에 오는 게 고전 시대입니다. 클래식 피리어드. 그래갖고 작곡가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차르트, 하이든, 그 다음에 베토벤이죠. 베토벤 다음은 무슨 시대가 와요? 베토벤이 그 시대하고 지금 걸쳐 있는데 질풍노도의 낭만 시대가 오죠. 로맨틱 페리어드. 그 다음에 로맨틱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후기 로맨틱이 오고 그 다음에 근현대가 오죠. 그리고 요새는 완전히 뭐 음악으로 말하면 전위 음악도 있고 그래서 뭐 초현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장르가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하가 1685년에서 1750년인데 바하는 바로크 시대의 절정기를 사는 사람이고 바하 때문에 바로크 시대가 음악이 꽃이 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아까 들은 헨델의 사라방드 같은 경우에는 헨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뭐 그럴 때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고 헨델은 음악의 어머니고 제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 있지 않고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궁정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헨델은 웨스트민스터 상원에 이제 묻혔는데요. 그 런던에 묻혔는데 거기에 그 묘비에 뭐가 써 있느냐 하면은 내주는 살아계시고 여러분 저기 그 메시아 중에서 나오는 3부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그 가사가 써 있는데 찬송가에도 있어요. 그거는. 네? 그럴 정도로 헨델은 영국으로 가서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바하는 독일에서 계속 이런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하가 1750년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발달하면서 그 음악의 장르도 변하고 시대가 변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역사를 알면은 굉장히 그걸 실감할 수가 있는데 이태리 사람인 크리스토퍼리라는 사람이 1709년에 피아노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지금 뭐 아주 간단히 피아노는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아까 클라비코드가 금속 탄젠트가 그 건반 끝에 달려서 현을 쳤다 줄을 치는 게 쳐서 소리가 난다는데 이거는 이 햄머가 햄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음악대에서 지금 찍은 겁니다. 저기 조개 보고 좀 찍으라 했더니 이 옆에 거를 다 빼고서 이렇게 탁 이렇게 찍은 거예요.
건반 뒤에 이렇게 햄머가 다 달려 있어갖고요. 요거 햄머죠. 그래갖고, 저기 줄을 갖다 치게 되면은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가 발명되고 나서 1709년이니까는 바하는 아직 합시고, 그게 이제 발명됐다고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피아노가, 그러니까는 화려한 피아노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악기에서 점점 개량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고전 시대로 가니까 1750년 지나서 이제 피아노가 이제 점점 발달하게 되고, 바하는 175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1709년에 이거를 발명을 했다 그러는데 한 40년 걸렸죠. 그만큼 하나가 발명이 돼 갖고 그게 익숙해지려면은 몇 세대가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피아노가 얼마나 화려한지 키신의 연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피아노는 다 아시니까. 유명한 쇼팽의 혁명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보면은 왼손이 쉴새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빠른 템포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왼쪽 손이 굉장히 기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악대학 피아노과에서 시험곡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 서울 시내 모든 이 음악대학에서. 근데 사실 제가 이 곡을 이렇게 학생들이 치는 거볼 때마다, 아니 만약에 이 왼손을 더잘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굉장히 유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는데, 곡도 짧고 그래갖고 많이 나오는데, 쇼팽의 에투드 그러면 연습곡이라는 뜻이죠? 연습곡이고, 오피는 오퍼스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작품 번호. 작품 번호 10에, 그래서 12개씩 돼 있는데, 지금 저기 연습곡을 두 개를 지었는데, 작품 번호 25에 12개. 작품 번호 10에 12개. 그래서 여러분 음악회 가서 보면은 거기에 오퍼스 번호를 갖고 OP하고 약자로 나오거든요. 그럼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작품 번호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연습곡인데 특별히 이 곡은 혁명이라는 그러한 저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3개 한게그 현이 달린 그러니까 스트링이 달린 건반 악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냐면은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오르간이고 독일어로 오르겔, 불어로 제 발음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오르그 그러는데 오르겔이라는 말을 하도 이제 독일 오르간이 많이 이제 한국에 건축되다 보니까는 제작이 되다 보니까 오르겔이라는 말은 흔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오르간이라고 해놨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옛날 오르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색깔이랑 워낙 이뻐갖고 하나 그냥 타이틀로 넣은 겁니다. 오르간은 지금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다른 거는 다이 줄이 있는 그런 건반 악기라는데 저기 오르간은 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열에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이틀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김영희홀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파이프를 갖고 왔는데 이게 진짜 소리 나는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이프인데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노래 입이라 그럽니다. 소리 나오는 입인데요. 이게 쭉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밑에서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이치냐 그러면은 바람이 들어가니까는 소리가 나죠? 그게 의해서. 근데 이건 아까 얘기한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 소리였다 그러면 반을 지금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는. 이거보다 작은 거를 불면은 높은 소리가 나죠. 그렇게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이 파이프 오르간을 보면은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쫙 이렇게 그이 길이가 점점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같은 파이프 열에서 음정이 다른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근사하게 만든 게 뭐냐 하면은 그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벨라지오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밤중에 그 분수쇼를 합니다. 요새는 뭐 예술의 전당 앞에도 분수쇼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게그 음악의 높이에 맞춰서 이쫙 올라가고 그러는 걸 갖다 그거를 고안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는 음정이 파이프 오르간이 이 작은 데서부터 큰 키까지 쫙서 있는 걸 보고 아 저걸 갖고 음악을 갖다 저기다 대입을 시키면 괜찮겠다 해갖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다음에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을 한번 가면은 자부심을 갖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은 파이프가 두 종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모양이 지금 다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지만은 이게 전부 다 노래 입이 있죠?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이 나무 파이프도 노래 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있는데 여기는 노래 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소리냐 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 안에 구조가 이건데 여기에 떨판이 있습니다. 요 얇다란 요 선입니다. 요 선에 고개에 붙어 있어 갖고 고개 떨려서 소리 나는 거예요. 소리가 다르죠? 소리가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좀 아주 쨍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어떠냐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빼집니다. 이렇게 빼져갖고 요 안에 리드가 들어있습니다. 소리 떨판이 들어있어갖고 노래 입은 위에 없는데 이 밑에서 바람이 들어가면 여기 떨판이 울려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악기고 관악기 보면은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가면은 관악기가 이렇게 다서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냥 아래로 서 있는데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스페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올게 나는 사람은 그거를 스페니쉬 트럼핏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만들은 그런 오르간이다. 오르간 음색이다. 그래갖고 스페니시 트럼펫이라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여러 가지 파이프가 있어요. 제가, 불어보면은 이거는 나무 파이프입니다. 여기 구멍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파이프가 그냥 다서 있는 것 같은데 밑에는 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고, 그럼 나무는 굉장히, 관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길이가 짧으니까 훨씬 더 높은 소리가 나죠. 이거는 지금 더 높은데, 요게, 여러분이 오르간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기 촛불 시간에 전자올겐으로, 올겐 소리를 듣는데요. 그게 전자올겐은 그 뭐라 그럴까 전자적으로 전기를 합성을 해갖고 그 음색을 비슷하게 이미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 전주 잘 들어보시면은 거기에서 뭐 오보의 소리도 나고 아니면 클라리넷 소리도 나고 훌루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이미테이션 해서 저거 한 거고 그러면 이 다음에 파이프 오르간이 여러분이 들을 기회가 있어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은 김녕회홀에서 들으면은 그 파이프마다 옆에 그 연주대 옆에 이렇게 뭐가 단추 비슷한 게 달려 있어요. 그게 다 악기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오보에 하고 싶어 아니면 트럼펫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악기를 빼내 이렇게 버튼을 잡아당기면은 그 악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지금 가운데 독일어로서는 오르겔은 디 오르겔입니다. 여기 동문과 학생이 있는지 여러분 독일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디라는 거는 여성이거든요. 악기의 여왕이다. 독일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디 오르겔을 붙일 정도로 악기 중에 그 왕이다. 왜냐하면 모든 오케스트라를 소리를 갖다가 믹스해서 낼수 있다. 물론 똑같이는 안 되겠죠. 아까 전자 오르간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이미테이션 했다 그러면은 제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면은 거기서 이제 곡 중에서 어느 파트가 솔로가 나오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듣습니다. 아, 저거 내가 그러면은 오보의 소리를 저 사람이 저렇게 이쁘게 부는데 내가 올겐에서 오보에를 꺼내고 불었을 때도 똑같은 소리를 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듣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똑같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사람이 직접 바람을 넣는 거 하고 바람이 들어와 있는 거에서 손가락으로 조정해서 그 음악을 만드는 거 하고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그거를 갖다 내가 직접 숨을 쉬어서 소리를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오르간 위에 건반 위에 앉아서 치면서 그걸 갖다 생각을 하면서 칩니다. 그렇게 쳐야지 좋은 오르가니스트가 될수 있고 그 청중한테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거는 파이프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쫙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노래 입 있는 거는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이쪽 파이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꼬챙이 있잖아요. 요 꼬챙이가 뭐냐면은 그 안에 리드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꼬챙이 있는 거는 전부 다 리드 파이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이 아니니까는 더 세분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올려왔지만은 파이프 밑에 이런 식으로 판이 있어갖고, 판이 있어갖고 바람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건반을 눌렀을 때 바람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요거는 팬 플루트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모차르트 마저 구경하신 분. 오페라. 보셨어요? 거기에 파파게노하고 할때 뜨르릉 하고 부는 거 있죠? 이막이든가 뭐 거기서. 그게 바로 요팬 플루트입니다. 그렇고 요거는 이제 영국 그 스코틀랜드 사람이 우리는 어디서 볼수 있느냐 하면 백화점에서 왜 행사하고 그럴 때이 영국 복장 입고서는 뭐 이게 저기 여기 독일 말로는 두델작인데 영어로는 백파이프죠.
그래갖고 저기 이거를 불고 또 여기 구멍이 있는 데서 손가락으로 음정 맞추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관이 있으니까는 나무로 됐어도 관이 있으니까는 아 파이프 비슷하다. 여기는 관도 있고 여기 바람주머니도 있어요. 요거 바람주머니죠. 이 안에 지금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파이프 오르간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건반이 두개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거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된 그런 오르간입니다. 오르간의 발명 그 시작된다는 거는 BC 246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지금 현재 그리스 지방입니다. 크테시비오스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렇게 뭐 저기 이름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는 싶은데 요거는 좀 저기 기억을 하세요. 워터. 저기 물 오르간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펌프가 있고 여기 물 담겼죠? 이 우물통 같은 데다가 파이프 판을 놓고서는 파이프를 저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이 펌프질을 하면은 여기에 있던 바람이 여기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처음에 파이프 오르간이 발명됐습니다. 그러니까 크테시비오스라는 사람은 음악가가 아니고요. 그냥 엔지니어였어요. 공학자였기 때문에 아까 피타고라스가 모노코드를 그 수학자인데도 한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물 오르간에서 나중에 풀무 오르간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풀무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양 부채라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왜 영화에서 보면은 아궁이에다 불 떼고서는 열심히 이거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바람이 나갑니다. 제가 이게 독일 저기 벼룩 시장에서 산 겁니다. 이쁜 거 골라갔고요. 제가 학생들 저기 우리 올게나는 학생들을 보여주려고 저기 벼룩시장 다니면서 그냥 민자로 된 거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왕이면 이쁜 거를 사자 그러고서는 맨날 며칠을 돌아다녀서 산 겁니다. 근데 굉장히 시원해요. 일로 저기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에서 서양 영화에서 그 아궁이 앞에서 아니면 난로를 많이 하니까는 그 장작 뗄때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개다첫번그물 오르간의 그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전부 다 바람 넣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 넣는 사람을 뭐라 그랬느냐면 칼칸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직업이었습니다. 칼칸테라 그래갖고 사실 저거를 뭐 와갖고 그냥 공짜로야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열심히 여기 발을 누르면서 이거는 건반은 없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저거 한 거고요. 이 사람이 열심히 치면서 이 뒤에 발로 지금 바람을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이 봉을 달아갖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치고 있고 여기에 건반이 있죠. 여기에 파이프 있고 여기에 열심히 바람 상자를 갖다가 이거 펌프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 오르간하고는 다르지만은 이물 오르간 다음에 이제 풀무 오르간이 생긴 거야. 이렇게 바람 상자 놓고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초창기의 이 오르간인데 그거를 위해서 뭐 60명의 그 60개의 이 바람 상자가 쭉 있었는데 그거를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여 명의 그 풀무 인부들이 여기다 봉을 달아서 막 이렇게 여기는 지금 열었는데 여기 다안 열었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봉 잡고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넣느라고 20여 명의 인부들이 그 풀무실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규모 오르간인데 이게 뭔것 같아요? 여러분 책이죠?
누구 얘기로는 아 성경 바이블 바람 상자다. 이 바람 상자에 이렇게 쫙 주저앉았을 때는 책 모양으로 되고 주름이 져 있으니까 여러분 저기 이런 거 이건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바람 빠졌을 땐 쫙 붙이고 바람 들어갔을 때는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나라 가마 비슷하게 생겼는데 들고 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는 오르간입니다. 그림이 하도 이뻐갖고 제가 우리나라 가마하고 너무 똑같아요. 요거는 그냥 티슈에다 놓고 하는 그런 작은 오르간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는 궁정이나 아니면은 가정집에서 이렇게 소규모 실내악을 할 때 많이 쓰던 오르간이에요. 이거는 파이프 오르간으로서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이제 겉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속이에요. 이렇게 파이프가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 김용열 파이프가 3,000개는 채 안 돼요. 2,000 몇백 개거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오르간은 8,098개예요. 그 파이프가. 근데 여러분이 가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들어가시면 한번 그 청룡석에 앉아서 오른쪽 벽에 달린 파이프 오르간을 보세요. 그럼 겉에는 그렇게 파이프가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저게 어떻게 8,000개가 들어있을까? 그런데 안에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쫙 열로 돼갖고 겉에 열이 있는 거 뭐냐? 안에도 다 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움직이죠? 요거는 위단 소리하고 아랫단 소리를 같이 쓸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커플러라 그래 갖고 그래서 지금 내는 소리가 이 올겐에서 지금 제일 큰 소리로 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3단짜리 오르간이죠? 아까 하프시코드는 제일 큰 게 그냥 2단입니다. 이 건반이. 근데 이제 올겐은 지금 이거 3단입니다. 여러분 발에도 페달 건반이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이 맨날 이 뭐 핸드폰에도 컬러링도 하고 이 토카타 D 마이너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저렇게 쳐서 나오는 음악이 그 바하가 작곡한 토카타 D 마이너입니다. 여러 버전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리지널 이제 올겐으로 작곡이 됐기 때문에 올겐으로 하는 거를 보여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건반이 여기는 지금 3단 건반인데 더 큰 거는 우리 김영열도 3단이에요. 그럼 세종문화회관은 몇 단이냐? 그러면 6단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그래서 벽에 붙어있는 연주대는 6단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번에 저기 음악회 가시면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사물이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올겐 설명을 듣고 어디 올겐 연주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세종문화회관을 가면 연주는 못 듣더라도 저거 내가 아는 거야, 설명 들은 거야 이러면서 또 유심히 보게 되면 또 자기 있게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저기 그 문화예술 문화유산으로서의 올간 여행,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사실 저는 유학 갔다 와갖고 이제 바로 세종문화회관 올가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때 1978년에 됐기 때문에 이따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78년 3월 1일날 귀국했는데 개관을 4월 14일날 해갖고 거기에 올가니스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 공부하고 와서 그게 고 조금 배워갖고 내가 뭐를 알겠나 싶어갖고 그 어려운 시절에 내가 계획을 세우기를 3년에 한 번은 내가 꼭 다시 유럽을 가리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 있다 이제 내 스스로의 계획인데 약속을 지키느라고 갔습니다. 이 세종문화회관이 굉장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빡빡했는데도 한 1개월 동안 휴가를 내서 갔어요. 그래갖고 가서 잘츠부르크 가서 제가 코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3년 있다 또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1984년에 제가 이대 교수로 왔는데 세종문화회관 그만두고 왔는데 그 다음은 거의 방학마다 갔습니다. 절대로 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월급쟁이니까는 돈은 월급을 타니까는 그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모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지식은 굉장히 많이 나한테 많이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을 그걸로 나의 재산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갖고 거의 방학마다 갔어요. 어떤 때는 학생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요새는 패컬티 레드가 있지만은 그때는 없어갖고 둘이서 야 우리끼리 비행기 값만 해가고 가서 가는 데마다 돈을 우리가 걷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럼 가서 10만 원 갖고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 가서 또 돈 내고 살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한 2주 3주 코스 그런 거를 갖다 한 2년을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제가 가이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요새는 또 뭐 패컬티 레드도 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회 될 때마다 무슨 파트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는 오르간은 거의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자랑이 아니고 이 오르간을 선생으로서 좀 봐야지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겠다 하는 마음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여기도 써있죠. 1440년경에 스위스 시용에 있는 노틀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말이야. 담은 노틀담이라는 게 담에라는 뜻인데 우리의 여인이요. 그래갖고 교회에다 붙이면은 마리아 그 성모교회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요게 지금 새 둥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스왈로 네스트입니다. 저희가 제비집 오르간 그러거든요. 근데 칠 수 있는 제일 오래된 오르간입니다. 스위스 가시면은 시옹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이거를 왜 했느냐 하면은 요거는 독일 노르덴이라는 도시입니다. 노르덴은 한국으로 치면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평안북도 신의지쯤에 있는 도시가 노르덴입니다. 독일에. 근데 요 알프 슈니틀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북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제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놓은 노르덴이라는 도시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올겐이나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은 이거를 보러 다 거기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1692년이죠. 그 다음에 이게 함부르크 야코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알프 슈니티커와 똑같은 사람이 그 다음 해에 작품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이 조금 흐린데 제가 책에서 카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제가 함부르크로 갈 때마다 주일날 예배는 꼭 여기 가서 드립니다. 이 오르간이 현재 남아있는 오르간 중에서 제일 소리도 좋고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오르간이라 그러는 아주 샘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카피가 이 스타일대로 이 알프슈니트커 스타일대로 만든 오르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쿠누아 홀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음악회 그 예종에 한번 가시게 되면은 그홀 앞에 있는 게 이거 카피입니다, 지금. 응? 거기서 와서 한 거. 그다음 이거는 슈타데, 여러분 슈타데라는 도시 모르죠? 함부르크에서 강을 건너면 슈타데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올겐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이그 슈타데에 그 코스메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후스가 1675년에 만든 건데 그 알프슈니트커는 조금 이 사람보다는 조금 어립니다. 그래서 알프슈니트커가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가니스트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여름마다 여기서 열리는데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코스메 교회를 해놨는데 지금 이 교회의 코 올가니스트가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화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저기 함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석사하고 나서 석사 연주를 하도 잘해갖고요. 여기에 그럼 와서 같이 일해줄 수 있겠니? 그래갖고 여기 취직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오르간. 그 다음에 알텐브루크 슐러스의 트로스트 오르간입니다. 1739년이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 조금 흐린데 요거는 그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쿠나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고 이거를 갖다가 할때 바하가 아까 항상 연도를 기억하세요. 1750년에 죽었다 그랬죠? 이거를 만들 때 바하가 조언을 했다 그래갖고 여기 알텐브루크 이게 성이거든요. 여기도 관광지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성 벽에다가 써 붙였습니다. 바하가 여기에 오다. 뭐 이렇게 몇 년, 몇월 며칠 이렇게 해갖고 관광객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보기에도 좀 다르죠. 요거는 다 나무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음색 얘기했는데 우리 김영영을 음색이 36개예요. 그 음색에 따라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을 이런 파이프 모양이 종류가 36개 있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7개입니다. 그 파이프 종류가.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보면은 요게 덮개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까 우리 클라비코드랑 챔발로 할때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연이가는 그림이 그려 있었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덮으면은 여기 와서 딱 맞습니다. 요 가운데. 요거 덮으면은 이렇게 와서 맞고. 그래갖고 열었을 때 이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갖다 신경을 쓰고 작품을 만들었는지 슈말칼덴이라고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슈말칼덴이라는 팻말을 보고서 이 도로 이정표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올겐이 있는 걸 아니까는. 그래갖고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리스메 있는 도르프교회. 도르프라는 거는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올겐인데 1457년에 만들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좀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해놨느냐 하면 아까 시용에 있는 스위스 시용에 있는 오르간은 14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457년에 오르간인데 지금 550년쯤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소리 내고 있습니다. 550, 물론 저기 관리를 잘 하는 거죠. 계속 고장나면 고치고 고치고 그래갖고 저도 여기 가서 쳐봤는데 굉장히 그 감격적인 거는 500년이 전에 만드는 거니까는 말도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독일에서 소리 내는 제일 오래된 오르간이라고. 요거는 제가 왜 놨느냐 하면은 이 올겐에 그 여기 파이프들이잖아요. 요게. 그럼 요 기둥에 요 사자상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럼펫 같은 거를 할때 여기 혓바닥에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재미로 하나 저기 넣어놨습니다. 어떤 데 가면은 제가 그거 저기 사진을 못 찾아서 그랬는데 그 페달에 뭐를
스탑을 빼서 치기 시작하면은 북을 쳐요. 이 또 옆에 있는 이 저기 이러한 이미테이션 요 해놓은 게 장식을 해놓은 게.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프라이베르그 도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성당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요즘 와서 도움이 다 성당이냐? 카톨릭이 아니고 이제 종교 개혁을 겪었기 때문에 개신교도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명칭에. 그래서 저기에 있듯이 질버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오르간 제작자인데 알프 슈니티커만큼 유명합니다. 근데 연도가 조금 나중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냐 하면은요. 요거는 거기에 있는 장식이에요. 되게 이쁘죠? 말도 못하게 천사상인데 드레스덴 호프교회인데 그 저기 프라이베르그나 드레스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될까? 강원도 강릉쯤 될려나?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동쪽에 중앙보다 조금 위쪽입니다. 그런 굉장히 이쁘죠. 그 다음에 베를린 돔입니다. 베를린 여러분 베를린 가본 사람 배낭여행 여기 가봤어요? 돔? 가보죠. 올겐 봤어요? 올겐은 항상 여러분 저기 유럽을 가면 교회마다 다 저기 그림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꼭 들어가세요. 들어가면은 저 앞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오르간이 있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막 갑니다. 저는 막 앞으로 막 가갖고 뒤를 딱 보라보면은 제일 뒤쪽 2층 갤러리에 올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꼭 한 번씩 보세요. 굉장히 그 스테인글라스의 그림과 그런 건 다 저기 문화유산입니다. 이거는 좌우 오르간인데요. 지금 도움에 있는 그런 오르간 연주됩니다. 연주 건반이 네 단이죠. 이게 제가 요거 하나만 넣었습니다. 베를린 도움입니다. 여러분 베를린 여행 가시면은 한번 가서 보시라고. 제가 공부할 때는 동서 베를린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베를린에 여기 도움을 못 갔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자유로 왕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프치의 토마스 교회입니다. 라이프치의 토마스 교회에서 누가 올가니스트로 있었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여러분이 독일을 가면 꼭 가봐야 될 데가 베를린, 그 다음에 라이프치입니다. 여러분 라이프치에 가면 왜 가봐야 되느냐? 거기 토마스 교회가 있고 조금 가까운데 니콜라이 교회가 있어요. 니콜라이 교회에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서 그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가면은 이제 니콜라이 교회 가면은 한국말로도 가이드가 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우어 오르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를린 돔하고 여기하고 같은 회사 겁니다. 이거는 라이프치의 게반트하우스. 여러분 게반트하우스 들어보셨을 텐데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여러 번 왔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고 슈케 오르간입니다. 이거는 현대 오르간이죠. 딱 보기에도 현대잖아요. 네? 그 다음 비텐베르그 슐러스. 여러분 비텐베르그 그러면 무슨 생각나세요? 여기 사학과 기독교 학과 없어요? 비텐베르그 그러면 무슨 생각나세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 그 몇 개조에 95개조든가 그 방을 붙인 데가 비텐베르그라는 도시예요. 예? 그래서 그 루터이 지금 비텐베르그 슐러스 교회인데요. 그 교회 그 문 앞에다가 그 이거 할 말은 많은데 큰일 났네. 시간이 막 가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텐베르그가 그래서 모든 그 교회 계통의 사람은 거의 가는 데인데 여러분 저기 우리 음악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때 제일 유명한 2대 사건이 뭐예요? 지금 하나는 얘기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그럼으로써 교회에서 회중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올겐 레파토리가 회중 찬송을 부르니까 많이 생기게 되고 교회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생겨난 게
1517년 그 종교개혁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고 아이젠하크의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서 번역한 게 독일 성경입니다. 그전에는 라틴어로 써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읽었었는데 독일 사람이 읽을 수 있게 거기서 그 골방에서 번역을 한 게 독일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종교개혁 말고.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발. 1440년경인데요. 그 두 가지가 이 우리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그거를 갖다 인쇄를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그거를 갖다 보급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는 저거 이게 세종문화회관 오르간입니다. 이제 한국 오르간으로 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음색은 98개고 8098개 파이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거 보이죠? 요게 아까 얘기한 스페니쉬 트럼펫이. 요거는 서울교회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 나거든요. 클라이스만 독재할 때 가서 하도 근사하게 학생이 찍었는데 저렇게 근사하게 찍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횃불 성교회관의 리거 오르간입니다. 이거는 경동교회 지금 제가 거기 좋은 사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예배 전체 그거를 갖다 잡았는데 요 세 단짜리 오르간인데 여러분 경동교회는 건축으로도 유명하지만 올겐 음향 좋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올겐 음악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어디예요? 김용열입니다. 음악다 김용열의 오르간. 굉장히 설치가 잘 됐어요. 음향은 그렇게 막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라이하지 않은 것 같고 올겐은 음향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2월 며칠에 2월 18일 날 연주한 거를 갖다 이영조 씨 코스모스하고 박영은 선생의 해우는 피리하고 태평소하고 이 꽹가리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안 되니까는 못 보여드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오르간은 이렇게 우에는 제가 여섯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도 좀 마른 데다가 키는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그 연주자로 왔을 때 그리고 독일에서 나를 보고서 그거를 어떻게 네가 치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높으니까 여섯 번째 단을 치기에는 그래서 아래 거를 갖다가 고치면서 섞어서 네 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섯 단을 한꺼번에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버튼을 해갖고 아 요거 여섯 단째 거를 내가 셋째 단에서 치겠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조작을 할 수 있게 현대 기술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세종문화회관 오르간 독주의 광경인데 여러분 그거는 유감스럽게도 못 들려드리고 여러분 오늘 너무 급해갖고 저는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